나의 피부 타입은? 우리 함께 측정해봐요. 자, 랜선 피부과입니다. 영상 풀 시청 후에는 내가 어떤 피부 타입인지 알 수 있으니까 끝까지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수진이 여러분. 피부과 전문의 오수진입니다. 여러분, 제가 진료를 보다 보면 참 많은 분들이 묻는 질문인 것 같아요. 선생님, 저의 피부 타입은 무엇인가요? 많은 분들이 정말 칼로 무자른 듯이 딱딱 나누기를 원해요. 나는 확실히 지성, 혹은 나는 확실히 건성이야, 이렇게 명확하게 분류되기를 원하죠.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요, 한 사람의 얼굴에도 여기는 지성, 여기는 건성, 이렇게 혼재되어 있는 경우들도 많고요. 정말 칼로 무자르듯이 지성, 건성을 명확하게 나누기가 어려운 경우가 참 많아요. 그래도 어느 정도 포션에 내가 속해 있느냐 정도를 가늠해 볼 수는 있어요. 저희 병원에 피부 분석기 마크뷰라는 게 있어요. 항상 모든 분들이 내원을 하시면 이 마크뷰로 촬영을 딱 하고요. 그러고 나서 저의 진료를 보시는데요. 마크뷰를 얼굴에 대고 찍으면 뭐 주름, 모공, 피지, 색소 이런 것 등등 어느 정도 분석 결과가 쫙 나와요. 그래서 저는 그 마크뷰 사진을 보고 이제 진료를 보는데, 또 하나 이렇게 기계가 측정하는 것 말고도 저는 환자분들이 느끼는 이 자가 증상들도 함께 항상 물어봐요. 기계가 분석해주는 것뿐만 아니라 본인이 느끼는 이 자가 증상도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바로 오늘 여러분들이 피부과에 내원해서 이렇게 기계를 찍지 않고도 자가 질문지로, 간단한 질문지를 통해서 내가 어느 정도, 어느 범위에 속해 있는지 알 수 있도록 질문지를 제가 오늘 함께 가지고 왔어요. 오늘 함께 같이 해봐요. 아마 요새 뭐 한창 유행을 했었어가지고 많은 분들이 아실 법한 다우만 피부 타입 질문지인데요. 이게 외국에서 만들다 보니까 한국 분들에게 적용하기가 조금 애매한 질문들도 많았어요. 그래서 한국인 분들에게 맞게 변형된 질문지를 찾았습니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우선 요거는 건성 그리고 지성으로 나뉘어져 있고요. 그 다음은 저항성, 민감성으로 나눌 거예요. 아니, 건성, 지성은 알겠는데 그럼 저항성, 민감성은 뭐야? 이 민감성 피부는 많이 들어보셨죠? 외부의 자극 물질이나 알레르기 물질, 뭐 각종 환경 변화나 우리 몸 내부의 여러 가지 원인들에 대해서 정상 피부보다 더욱 민감하게 반응을 해서 자극 반응이나 아니면 피부염이 잘 생기는 말 그대로 민감한 피부를 이야기해요. 저항성 피부는 이런 자극에 대한 반응이 적고 비교적 건강한 피부를 말합니다. 그 다음에는 미색소성, 색소성, 말 그대로 색소, 뭐 잡티나 기미가 많은 피부랑 그렇지 않은 피부, 그리고 탱탱한 피부랑 주름이 많은 피부로 나눕니다. 그럼 질문지를 이제 하나하나 올릴 건데요. 자기 점수를 함께 체크해봅시다. 고! 자, 먼저 건성, 지성 먼저 올라갑니다. 자, 하나씩 체크해보세요. 자, 이제 민감성, 저항성 질문지 나갑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색소성, 비색소성 피부에 대한 질문지 따갑니다.
자, 이제 주름, 탱탱한 피부 질문지 나갑니다. 자, 각각의 환상 방법에 대해서도 같이 마지막에 나왔는데요. 어떠셨나요, 여러분? 나의 피부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게 된 시간이 되었길 바라면서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안녕!